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의 겸손.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합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세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진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마음은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과 같이 부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추구할 가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낮아짐과 겸손은 자기를 현실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의 겸손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동입니다. 5절에서 11절 그리스도 찬가. 본문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리는 찬송가인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5절의 권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6절에서 11절 부분은 각각 3행의 여러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순환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서 만물을 다스리심을 진술합니다. 바울은 이 찬송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원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내가 높아지기보다 주 예수님을 높이며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